움직인 만큼 대가가 있는 거고 또 움직인 만큼 대가가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남들이 봤을 땐 좋겠지. 근데 그 사람도 속사정을 들어보면은 빚 좋은 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. 이번 주제는 2021년도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띠와 나이예요. 아, 큰 돈이요? 네.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띠는 없어요. 되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자, 없습니다. 없어요. 왜 없어요? 없죠. 사람이 이게 움직인 만큼 대가가 있는 거고 또 움직인 만큼 대가가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. 네. 근데 누구나 다 노력을 하시면은 되죠. 노력을 했는데도 네. 돈을 못 번 사람이 많아요. 저도 그렇고요. 본인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체면 아닐까요, 그거? 쉽게 말하면 지금 다들 최선을 하고 사신다고는 하지만 내 재량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. 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. 그걸 보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지. 선생님, 그러면 선생님이 그 점사를 보셨을 때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의 조금 특징 같은 게 있었나요? 배포가 크시더라고. 배포가 크다. 깡이 좋다. 부도를 당하셨는데도 또 일어나.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. 다시 작게 시작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든 키워나갈 생각을 하는 건지 거기서 무너지진 않더라고. 그렇죠. 사실은 뭐 일을 하다가 무너질 때 한 번 와상창 무너지는 분들이 있고 다시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포기를 좀 안는다는 거예요. 제 기준에서는 좀 그런 거 같아. 사업이나 무슨 일을 했을 때 시작한 사람은 딱 한 번에 그냥 대박나는 사람.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게 있거든요. 사업은 몇 번 망해봐야 잘한다. 아, 근데 계속 올라가기만 할까요? 내리막길도 있겠지. 옛날에 어느 누가 나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. 내가 이 자리까지 그냥 온 줄 아냐고. 남들이 봤을 땐 좋겠지. 근데 그 사람도 속사정을 들어보면은 빚 좋은 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. 성공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었겠죠. 남모를.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떨어지는 기복 또한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아, 있는 사람이니까 저만큼 떨어져도 저렇게 살지. 그런 경우는 많진 않지만 그 굴보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. 한참 바빴다가 잠깐 한가해지잖아요. 그러면 그 한가한 시기에 다시 재정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, 나 왜 이러지? 라고 망연자실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인 것 같아. 솔직히 완벽... 큰 돈을 만진 사람들 또한 좀 완벽주의잖아요. 안 돈을 해요? 아니요.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저는 큰 돈을 만질 수 있을까요? 손이 커서... 아니 그거 말고요. 근데 우리 피디님은 큰 돈 그냥 주어진 것에 행복을 느끼며 사세요. 큰 돈 10억, 100억 10억, 100억을 보고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체가 틀린 거예요. 왜요? 1000억을 보셔야지. 그럼 1조를 보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1조. 아무튼 아, 저는 좀 다시 태어나세요. 왜 그러지?